이거를 가운데다 한번 모아볼게요. 나도 볼까요? 아, 네, 가운데다가. 놓고 보면 또 재밌어질 것 같아. 근데 완전히 네, 괜찮아요. 오, 그것도. 네. 괜찮아요. 네. 사실 이게 저도 대학교 때 처음 발표할 때 되게 어려웠는데 그냥 얘기하면 돼요. 되게 말하고 싶은 거를 이분 아직 오늘 안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모의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기에다가는 그런 기다란 와인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럽 그 커피에 타먹는 시럽 같은 걸 이렇게 넣으신대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차 같은 걸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컵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랍이 없는데 서랍을 이렇게 갖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만들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너무 깊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단 요런 요 윗부분도 너무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만드는 건 재질 자체는 합판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다고 하시고 이런 결합 같은 거는 이제 키스 같은 거요. 키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얇은데 이것보다는 좀 두꺼운 화판을 쓴다고 해요. 이런 거랑 좀 어두운 컬러의 나무를 원해가지고 이게 마감재 자체를 좀 나무를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림에서 만드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제 생각이 어떤가요? 하고 하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이 말을 먼저 하고 나면 한번 포스트잇에다가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을 때 단순히 정말 좋아요. 별로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식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이게, 이 아랫부분에 칸이 너무 좁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다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 코멘트를 붙이면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이게 막상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별 얘기들이 없으세요. 얘기들 안 할 수도 있어서 그것들을 다 여기다 붙이고 나면 그걸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진행은 출석 부서는 진행을 하는 쪽으로 출석 부서 그래서 결국 그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쌓은 방식으로 해볼까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념을 넣기에는 너무 공간이 실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렇게 네모나게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만들어서 쌓아보니까 이름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직사각형으로만 된 게 있죠. 직사각형으로만 된 얘가 한 몇 개가 있냐면 이거는 정말 너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만들어서 가보니까 굳이 이렇게 디자인하기 보나 디자인이라는 녀석은 하나도 없는데 딱 직사각형이 없는 거지. 심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이것보단 조금 더 공간을 버리더라도 좀 예쁘게 해보자 해서 나무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맞게 그 공간에 맞는 사이즈 맞게 해서 이게 지금 이분을 추구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가운데를 살짝만 비켜서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선반을 조금 달아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거는 벽에다 붙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다는 거야? 아, 벽에, 벽에 그냥 세워놓는 거야. 싱크대 위에 싱크대 위에. 네. 그럼 두께감이 지금 이 두께감이 이 두께감? 이 두께감이 두께감이구나. 안경통 같은 거. 그렇죠. 집에서 안경통 막 해보니까 이쪽으로 사이즈가 좋고 길이 좀 얘가 이렇게 세워놓을 때는 기다란 틀린 것 같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웬만한 안경통이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좋긴 한데 너무 배웠는데 내가 내보다 그럼 중간에 끼는 건 조립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뛰어넣어버릴까 이렇게 해서 아니 방금 뒤에 탄은 없어요? 많아져요? 안 떨어지고. 뒷판은 여기 붙이는 거예요? 여기 붙일 거 같죠. 뒷판 생각도 안 했는데, 뒷판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됐으면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얘가 중간에 뒤가 들어가는 걸 틀어줄까요? 뒤가 들어가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뒷판에서 그 판을 딱 잡아주면은 그게 딱 고정을 시켜주니까 더 안정적이죠. 또 무게가 들어가는 게 어떤 걸 들어갈지 몰라도 뭐 가벼운 거는 뭐 상관없겠을 수도 있겠지만 아, 네. 아 뒷판에 넣는 게 네, 조금 더 예. 그래도 그냥 봤을 때 벽이 바로 보이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딱 막아 돼 있으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처음에 그 제작하실 때 하나하나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하나 오면서 하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는데,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얘 반자리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렇게 쌓아버렸더니만, 굳이 그 반자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게. 실용적으로 따지면 그냥 이만한 크기가. 듣고 나니까 실용적인 면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많은데, 디자인 면에서는 오히려 조립해서 이렇게 싹, 그러니까 그거를 안에 넣어도 되고, 밖으로 올려도 되고, 그때 느낌 따라서, 아니면 그때, 만약에 양념 사이즈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디자인이 틀이 없이 올렸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합체했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활용에서는 그게 조금 더 신선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싸는 방법이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합치하면 이 모양이 됐다가 모양이 또 허물어졌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이 모양이었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디자인의 효과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디자인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 이런 모양이 여기에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세우고 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하나 만들고 또 가로로 만들고 그거 반만한 걸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지금 요 반만한 걸 만들면 여기에 또 이렇게 끼워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수형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하니까 디자인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사각이 아니어도 사각 안에 세모 같은 걸 하나 딱 끼워넣어도 거기에 작은 것들은 이렇게 소품으로 유지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안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꼭 틀을 네모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 세모 같은 거를 포인트를 주면 그 세모에는 굳이 양념통이 아니고 다른 장식장 꽃 같은 거를 놔도 되고 그럼 포인트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처음에 생각이
해서. 좀 궁금한데, 근데 그게 비싼 거예요. 네. 그럼 뭐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봉지 있는 가벼운 거 넣고 나뭇잎 같은 거 달아주고 이런 생각이 있죠. 네모 주문이신 거. 그냥 실용적이지 않고 아래 방만 쓸까. 하시고. 네. 이런 말 들으면 더 어지럽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약간 코멘트들을 써가지고 이게 말도 하면 날라가고 없어버리니까. 아, 왜? 써서 입술이 써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좋은 점이랑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 좀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막 달랐다. 아니, 이거 이거에서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쓸 수 있나요? 뭐 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공간이 좀 바깥에 네, 하죠. 네, 그러니까 버리는 공간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있는 건데. 이렇게 띄워놓은 사이에 여기다 같은 거 아주 큰 거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안 붙여도 아마만 걸려놓은 거 그게 여기에 맞는 것도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뒤에 아까 얘기하셨던 이거 판을 만들지 않는 게 더 느낌이 왜냐면 벽 칼라에 따라서 느낌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식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꼭 식탁이 아니고 다른 벽면에 또 하면 느낌이 또 그때그때 새롭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뒤가 뭐가 있다 보면 딱 그냥 정형화가 되거든요. 그 제품에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닌 그냥 뻥 뚫린 지금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걸 앞뒤로 겹쳐도 느낌이 있을까요? 높이하고 가로하고 높이하고 균형이 좀 가로보다 높이보다 높은 게 좋으니까 좀 위험성 뭘 올려놨을 때 또 쓰러질 수도 있는 그 자기도 있고 그 안정성은 좀 대체 신경만 넣어요. 딱 고정시키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결국 마지막 뒤에다가 삼각형을 해가지고 내기 뒤에만 이렇게 딱 조금씩 해놓으면 좀 안정돼요. 전체 안정돼요. 이만큼 이렇게 집판에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점이 이렇게 있는가요? 이 뒤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질 게 부담이 되거든요. 아니면 밑에만 더 넓게 해가지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아니면 약간 마른먹고. 네. 아니면 여기 옆을 더 틀어서 이렇게 옆에가 좀 나오면 이게 중심을 잡는데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게 흔들리는 게 좀 보완을 하고 싶다면 이 디자인을 아끼고 이 옆에를 나무를 더 커팅을 넓게 밑에만 사이즈를 넓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바닥만. 그러면 디자인은 훼손되지 않고 그냥 중심을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를 주시면 제가 모을게요. 모아서.
가진 여러분들의 의견에서 네, 참고를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분으로 넘어갈까요? 혹시 하고 싶으신 분 먼저 있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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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팅한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대요. 네, 여기 좀 작은 재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갔어요. 이건 뭐야? 신체 사이즈 2분의 2분의 1로 조사 있는데 작은 거 큰 사이즈나 원하지 않고 식탁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생각하거든요. 아이디어는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기 다리를 여기다 붙일 게 아니고 다른 데다 붙이시고 옆에도 뚫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양쪽을 다. 만약에 식탁이 나누면 이쪽은 좀 바깥에 보이는 쪽, 이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기톱 그 톱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들어가면 충분히 다 잘라낼 수 있어요. 전기톱을 잘라내세요? 네. 줄톱 같은 게 있대요. 그런 거는 좀 손으로 해야 되니까 좀 힘들고. 줄톱 같은 게 있다고 그렇게. 아까 그 저기 그 저기에 그 자른 거 보셨잖아요. 그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는 거. 네. 그런 저희가 톱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톱날 자체는. 그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해서 이제 근데 그냥 스위치만 저기 하면은 그냥 좀 잘라달라는 거죠. 들어갈 정도로.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만들어줘야 하신다고 그래서. 나 목공소 하시는 거야? 네, 아니요. 기본적인 공부는 좀 있으니까. 12mm 정도나 원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0mm나 12mm 정도. 디자인이 좀 예쁘게 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막
근데 이게 좀에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한마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아니 그 안쪽 경력에 여기 이 라인 거기를 조금 뭔가를 좀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좀 근데 이게 답답해요? 네 이게 제가 겹에다 붙여놨어요. 한쪽으로 근데 이 사이즈도 되게 느낌이 좋지 않을까? 사이즈도 딱 좋고 아이들 키우는 집 작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자 사진 같은 거를 그냥 저런 데나 탁탁탁 올려놓고 장식을 해도 이게 지금 색깔이 없어서 느낌이 좀 덜하지만 여기에 칼라나 그 약간 파스텔 톤 같은 걸로 칼라를 입히고 거기다 액자 장식을 조금 사이즈별로 그러니까 아예 그 사이즈를 약간 특징 있게 조금 차이를 두면은 그 액자 사이즈에 맞게 층층에 딱 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장식이라는 느낌이 좀 더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디 옆에도 다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 옆에도 그냥 옆까지 흘러가면 아니 근데 저는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한쪽은 불포 한쪽은 왜냐면 이쪽으로 봤을 때 뚫린 느낌하고 저쪽으로 봤을 때 뭔가 장식된 느낌이 있어서 저 자체로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작은 하고 남편께 작은 거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원장님 그거 시험에 넣어서 싶어서 그런 거고 그거 옆에 뭐 물고 떨어질 것 같은 거 없으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뭐 커다랗게 이렇게 툭 건드렸을 때 떠질 확률이 그런 저희들이 이게 좀 더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인 예쁘네요. 갖고 싶네요. 진짜요? 흉기가 커졌을 때 전통 모양의 흉이 커서 좌우 이렇게 그리고 빠진 게 여기 붙으면 좌우 이렇게 무게 상관이 없나? 이게 피스를 이렇게 세게 두 개 정도로 해서 받거나 그러면 크게 그거는 벽 어차피 벽에다 받으니까 네. 아니 바닥에 저기 해서 요금방 대로 하면은 바닥에 테이블 위에다 놓는다 했으니까 식탁도 위에다 놓고 그냥 이것만 안 이제 이것만 잡아주면 돼요. 아니면 디자인 효과를 낸다고 저기 이 벽면 인내 있는 안쪽에 거기 그림 같은 거를 있다면 굳이 뭘 막 놓지 않아도 한두 개는 조금만 놔줘도 그거 자체가 느낌이 있으니까 화려해 보이는 그런 프린트 네, 더 이게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원목 그냥 자연 그대로 좋아해가지고 그거 생각했을 때. 네, 또 선생님 생각도 괜찮네요. 아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또 접어서 전달해 주시면. 그것도 되게 훌륭해요. 내 의견을 이렇게 글씨로 적어서 상대방이 그냥 그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그냥 쓰셔도 되고 그것도 진짜 막 이렇게 막 디자인 현업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싸우듯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자유롭게 네. 신랄하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직업이 그게 아닌지 그렇죠 네.
이렇게 모형이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편하죠, 보면서. 하면서 슬슬 자기 작품의 이름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름에 따라서 얘의 그 느낌이랄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작품의 이름도 있어요? 네, 작품의 이름도 이제 같이 정하면서 하면 더 그러면 또 이제 네? 어떤 이름을 지어요? 아, 그러면 심플한 이름을 지어도 돼요. 심플한 네, 심플하면 굳이 안 꾸미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그냥 그것도 이제 디자인인 거죠. 그거 확인하는 것도 네, 정말 장 네모, 스퀘어, 네, 뭐 이렇게, 네, 스퀘어. 뭐. 네. 네모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굳이 막 어렵게 지을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정도의 제품 이름은 이제 디자이너가 지어주는 게 좋으니까. 상자. 그러면 또 다음 분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저는 집이 좀 작은 집도 있죠. 그런데 소파 높이도 소파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병맹을 이용해서 이게 사실 그냥 뺐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요 여기는 선반이에요. 선반은 이제 키보다 높으니까 굳이 이걸 고정시켜도 되고 요 다리는 이제 이렇게. 이 홈을 파가지고 이 속으로 딱 안정되게 받침이 되고 다리 근데 받침이 돼서 안정되게 하면서 이 다리 마찬가지로 조립식에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쓸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다 빼서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겹쳐서 이 밴드나 뭐 이런 걸로 고정시키고 부피 많이 차지하지 않고도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좀 뭐 이제 집안에서 집안을 청소하다가 잠깐 쉬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데 살짝 껴서 의자를 사용하시는 이런 개념을 한번 해봤어요. 집들이 작은 집들 이렇게 지금 저기 해가지고 한 두 명 정도 하나로 하면은 조금 무게감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사람이 앉아서 안전하게 되니까 최소한 20mm 정도, 1cm 두께 이런 거 합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벽에 완전 고정시키는 적이라 해가지고 네, 핏을 박아서 이제 완전 고정시키는 거 그런 개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집이 요즘 뭐 이제 좀 뭐 작게 나온 저기들 있잖아요. 뭐 다세대 빌라나 뭐 이런데 한쪽 벽에 그냥 이렇게 딱 고정만 시켜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빼서는 또 여기는 이제 선반으로 해가지고 뭐 간단한 책이나 뭐 아니면 뭐 화분 같은 거 조그만 것도 해서 올려놓으면은 잠깐 쉬면서 책 뭐 필요한 것들 책들 많이 안 보니까 이렇게 앉을 때 앉으면서 그냥 하나 꺼내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고 짬짬이 이렇게 독서라고 그런 개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막 조립식이에요. 껴서 적용이십니다. 이것도 2분의 1 축소예요? 이거는 10분의 1 축소. 네. 이제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거의 한 9분의 1. 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최소한 이 의자 하나 이 저기 폭이 한 450에서 500 정도 보시면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되면은 이 무게 때문에 좀 여자분들은 좀 힘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뭐 요즘 뭐 1인 가구도 많고 뭐 저기 가구 비교해서 뭐 좀 식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두 개 정도는 웬만큼 좀 적을 수도 있고 요 앞에 이제 뭐 테이블이나 하나 있으면 좀 차 한잔 마시면서 나란히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도 마시고 그런 개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이게 흔들려서 좀 저격표가 요거 서른대 잡아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부착해준 거고, 앞으로 나와도 앞으로 한 판을 이렇게 댈 수도 있고, 요거 뒤로 이제 지금 제가 좀 적했는데, 요 앞으로 해가지고, 요 전체를 다 가리는 방법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짤, 없는 부분에, 네. 아무것도 없죠. 편하게 그냥. 저거 나중에 테이블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앉아, 정, 저기 하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 높이가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높이가 한 435 정도 높이를 계산한 거예요. 앉는 바닥부터 저희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 예, 예, 예. 아이들은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 아이들이 높고 저기 딱 틀려지니까. 저는 저거 딱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어른 입장에서 와서 아이가 있는 것들은 높이가 높으면 어렵잖아요.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한다면 그렇게 아이 요거 같이 앉고 싶으면 요거 하나를 좀 낮춰서 적용하면 돼.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꼽을 밑에를 그러니까 아이 조금, 사이즈 맞춰서 예, 하나를 법하고 예. 의자를 밑에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금 추가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의자는 다리는 길이가 고정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좀 조정을 하면 높낮이를 조정하면 아이와 어른이 그러니까 손님에 따라서 아이가 근데 높낮이는 여기서 조정하기가 조금 힘든 게 애초에 딱 네. 고정을 해놔야지 다리 길이를 늘리기가 조금 좀 애매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요. 이게 탈부착이라는 의미가 어느 때는 되게 획기적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탈부착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아예 동면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접었다가 펼 수 있는데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는데 그 접었을 때는 액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딱 해두고 근데 액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벽이라는 예, 개념으로 예. 봤을 때 액자 효과가 있는데 누가 오면 그거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뭐라고 했죠? 식탁의 의미를 두면서 의자는 그냥 집에 있는 의자로 세팅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칩으로 해가지고 네. 이것도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좀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좀 그리고 하고 딱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이렇게 네.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사람이 앉지 않고 그냥 네. 하려만도 하면 여기다 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의자를 사용을 내렸을 때는 이게 받침이 없으면 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밑에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벽면이니까 여기는 받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올렸을 때 이 받침은 올렸지만 이게 만약 아까 제가 액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액자 테두리의 느낌을 딱 주면서 다리를 꺾었다가 뺐다가 너무 복잡해지죠? 엉덩이 저기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은 그 나무, 나무 무늬 놓고 살리는 네. 그 저기를 저게 계산을 한 거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 게 이것도 지금 옆에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은 네. 지금 다른 거 저기 딱 이렇게 만들었다 다시 또 급하게 해서 사실 이것도 사실 합판 그 원장이 한 1200 정도밖에 안 나요 폭이.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거실에다 두실 거를 감안해서 거실, 그러니까는 집이 작은 데 있잖아요. 원룸이나 뭐 이런 저기로, 원룸이나 방 두 개 뭐 이렇게. 쇼파 놓기에는 쇼파는 보통 뭐 700, 800 이만큼씩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대비해서 그 두께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이제 붙박이 식으로 해서 이 공간을 최소한 없애서 이 붙박이장 뭐 이런 개념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깨딱깨딱 하면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내가 저거를 사겠다 하면은, 이때에 차라리 수납장인 게, 수납장이면은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앉을 수도 있고, 수납할 수도 있고, 이 책도 사고, 여기는, 완전 고정이네. 그러면 고정. 여기를 크게 해가지고 여기 서랍을 만들면 되죠. 이 속으로. 예. 네.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아니, 고정. 의자 자체 밑으로 수납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수납장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납장식으로.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적은 공간에 활용되는 네. 그 개념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반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받침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지금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문화가 있긴 해요. 의자를 보통 이렇게 썼다가 안 쓸 때는 벽에 걸어둬가지고 좀 이 집 안을 최대한 좀 이렇게 비우는 식으로 쓰는 문화가 있긴 해요. 그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런 문화가 쉐이커 그 뭐지? 그 왜 저기 네, 그 버스나 뭐 이 저기 그 캠핑카나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 사용하는 거 그거 네, 그런 건 약간 캠핑 쪽이었는데 제가 말한 건 그 집안에서도 약간 쉐이커 활동이라고 해서 집안의 모든 걸 벽에 막 걸어놔요. 의자라든지 그런 걸 걸어서 보관을 하고 쓸 때는 다시 꺼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네, 미국 쪽에서 했던 건데 네, 요것도 이제 여기 약간 장치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떼면서 이렇게 살짝 떼면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 고리를 해가지고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다 들게 하죠. 선생님이 네. 안 되셨던 거는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예예 그거는 이 자기 자체 판을 따가지고 이거 자체 여기 눕다 뺐다 했는데 그거는 좀 붙는 게 뭐냐면은 이 빼서 저기 했을 때 나무 2cm면 앉았을 때 아 파인 파인 대로 몸이 들어가 이렇게 기댈 때 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할 수가 있어서 아예 파운드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 네. 이거 따버리면은 그 속으로 몸이 또 저기 해야 되니까 먼저는 이렇게 됐었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거 이제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다리죠. 요거 빼고 요것만 이제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붙여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공간 활용도 높이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이 등이나 뭐 이런 데 다니까는 좀 고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황 따라서 쿠션이나 방석과 여자분들은 그런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오히려 이 느낌이 딱 했을 땐 벽인데 의자가 되면 어차피 등 같은 데는 그래서 쿠션 방석을 활용하면 경치기나 이걸로 이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처음에 요거는 2분의 1 축소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보다 그래도 이게 예,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고 저도 생각하기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나 요새 그 의자를 수납하는 걸로 쓰면서 뭐 베란다에 간이 의자실을 쓸 수도 있도록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차라리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이게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고 수납장에 여기가 넣으면은 이 이걸 없었을 때 공간이 안 생기는 게 조금 더 넓게 쓰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활용도가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마찬가지야. 한 요 정도? 한 10cm? 나와봐야 10cm? 왜냐면 요거 10cm도 안 나올 거예요. 네, 중간에 저희가 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의자는 크게, 그러니까 심플한 의자는 공간에 분차지하진 않거든요. 근데 의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높은 자리 뭐 할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는 상황 따라서 조절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제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식탁이에요. 어떻게 보면 탁자. 그러면 탁자 개념이 벽에 붙어 있다가 의자는 내가 다른 데로 활용해서 쓰다가 정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탁자를 이렇게 벽에 붙였다가 내리면 의자는 갖고 오면은 그게 딱 세팅이 되는 탁자 개념이 딱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높이만 높이면 네. 탁자 갈 수 있죠. 그렇게 활용을 해도 그게 좋은 것 네. 같다는 거. 요걸 크게 해가지고 이 저기를 테이블 탁자처럼 이렇게 넓게 해서 크게 만드는 게 충분히 네.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도 그리고 그게 컸을 경우에는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뛰지 않고 반만 딱 갈라서 그냥 빠르빠르 이렇게 그게 충분히 가는 거죠.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집에 생각해보면은
탁자 같은 거는 벽에 붙여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 의자는 벽에 붙여놓는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방식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이 정도는 좀 너무 크니까 한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네. 변형을 얼마든지 가능해. 내가 어떻게 쓸 거에 따라서 더 높여서 할 수도 있고 낮춰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 포인트는 공간 활용인데요. 네. 그렇죠. 공간을 집이 좁은데 굳이 의자 뭐 소파 놓기는 좀 저기하고 하니까는 그나마 조금 맨바닥에 앉기보다는 이렇게 의자라도 하나 이렇게 해놓는 거. 근데 저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공부방 형식의 그러니까 책상을 굳이 안 둬야 되는데 둘 공간이 없는데 필요할 땐 책상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오히려 방, 작은 방이 활용되는. 그래서 제가 작은 집들 기준 잡아서 얘기한 거예요. 네. 또 서랍장을 또 뭐 움직여야 할 때 저기 보면 서랍장 밑에다 바퀴만 달면 돼요. 그런 이동도 충분히 가능하죠. 서랍장이 굳이 서랍장이라도 테이블로 네, 같이 네, 그렇죠. 네. 위에 판해서 해가지고 같이 저기 보면 땀 옮겨놨을 때 위에 다 마감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공간에서 서랍장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활용을 어떻게 적용을 따라서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의자로 가는 게 식탁으로 가는 게 개념이 없죠. 그 개념은 이 높이만 적용하고 이 크기만 틀려주면 돼요. 다른 높이만 이제 그 식탁 높이 이 정도는 그 의자는 맞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 그렇게 적용한다면은 여기다 구멍 하나 더 따가지고 또 만들 수도 있겠죠. 2중, 3중으로. 그러니까는, 만약 여기서, 이거 지금 부착이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뽑아버리면 테이블식으로 되는 거고, 다리 이제 더 길어지고, 어차피 다리 조립식 뺐다 깼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리만 더 만들어 놓고, 요거 하나만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이게 이 의자 높이니까, 이 정도에 하나, 판만 하나 더 만들어서 끼워 놓고 넣으면 돼요. 다리. 이렇게 준비만 다 해놓고 그냥 테이블로 크게 해서 테이블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테이블로 갈지 아니면 의자로 갈지 그거는 뭐 거기 따라서 네, 뭐. 그렇게 하나 더 이렇게 테이블 개념으로 또 쓰겠다 해서 따로 주문하면은 그렇게 가야 돼. 지금 질문이 들어오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일단은 뭔가 하는 거 네,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한 의견을 또 같이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그래서 아직 저희가 6강째라서 좀 더 수정할 시간이 많이 있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둘이 지금까지 했잖아요? 네. 그걸 오데오움이라는 거예요? 의자를요? 의자를 그쪽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걸어. 저 분해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옷에 네, 옷 걸듯이 의자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서 걷는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의자가 이뻐요. 그것도 되게 심플한 의자인데. 그럼 저거는 나무인가요? 의자 등까지 아니요, 진짜 이렇게 등까지 있는 의자예요. 이걸 이렇게 걸어서 걷는다.
제가 한번 다음 강의 때 좀 준비를 해볼게요. 되게 재밌거든요. 자급자족하는 그런 문화인데 직접 다 만들어서 이런 식.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아예 그걸 감안해서 이자를 해가지고 옷이나 이런 걸 최대한 좀 안 쓰고 하려고 디자인한 거예요. 나무 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등 쪽 나무가 제가 모아서 자기들이 하신다는 옷 안 쓰고 다 꺼맞추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파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걸 마침내 그처럼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해가지고 뒤에서 그냥 박아버리는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나사 하시는 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로봇 쓰시는 건 이제 재미가 없으셔서 다 하실 수 있으셔서 자르고 만드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또 안 하신 분들 중에 다음 네. 아 그래요? 지난주 결석해서 좀 이렇게 느려요. 지금 저는 캔들 몰드를 생각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얘네들 시중에 나와 있는 몰드로 만드는 캔들이에요. 그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몰드를 만들 건데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 얼굴 이런 거지 약간 그런 석고상처럼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도형들처럼 이런 오브제 같은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요새 시중에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끈, 굵은 끈이라든지 니트 느낌으로도 한번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그 모양이 잘 안 사니까 그런 단색으로 하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서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직까지 디자인을 그렇게 정하지는 못했어요. 얘네가 보시면 이렇게 용기가 없잖아요. 사실 녹일 경우에 밑에 따로 이렇게 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캔들이랑 이제 몰드랑 그 밑에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런 밑에 판 같은 거 같이 세트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 근데 사실 얘네가 다 향기가 없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향기를 아예 못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캔들인데 캔들 완전 캔들 말고는 심지한 향기를 아예 안 넣고 그냥 오브제로 해도 어떨까 싶기도 해서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이게 매일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질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시간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온다면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질리를 모르고 믿으셔야죠. 그런 이쪽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면은 네. 저희들은 이쪽으로 저희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새로운 시각을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어쨌든 다들 소비자분들이시니까 네, 네. 쓰는 그 캔들은요 유리의 네. 유리 병에 들어가서 저기 포크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향기가 있어요. 밀란이라고 네네네.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이런 게 저기 있기는 하나 이거보단 그걸 쓰지 네, 그거는 네, 이게 예, 접시가 필요해서 관상용이라서 예, 예. 저는 아까 얘기할 때 그냥 오브제 형식으로 하시면서 네. 이 그냥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놔두고 진짜 받침이나 이걸 꾸밀 수 있는 거는 네. 디자인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기존 제품들은 진짜 세울 수 있는 거는 유리로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유리는 많이 알려진 거고 많이 익숙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유리가 아닌 그냥 세우지 않은 제품에서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재질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형식이 아닌 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런 재질로 이 받침을 만들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 게 조금 그냥 오브제 형식으로는 굉장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냥 이거 자체로 봐도 진짜 장식 국가는 있거든요. 그냥 태우신다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보면, 근데 대부분 이걸 사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죠? 목적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좀 생각을 조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될 건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수석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수석 장식으로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그 목재나 뭐 가지고 이렇게 하다한테 돌을 뭐 어떻게 해서 뭐 기둥을 해가지고 받침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좀 그래도 한데 다른 쪽에 변화를 그 생각했던 건 사실 받침 그러니까 이런 녹이면 끌어내기 쉬운데 시계나 금속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은 초를 하나로도 할 수 있지만 합칠 때는 다른 디자인이 나는 거예요. 세 개를 합쳐서. 아니면 이렇게 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열에 녹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총을 만들어서 디자인인데 그런 틀에 맞춰가지고 만들면 새로운 넓이 아까 어울리겠죠. 그냥 딱 봤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합치고 합치면 뭔가가 형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또 다른 개인적인 디자인이 되고 합치면 얼굴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니까 그런 사람은 왜냐면 또 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만 이분은 새로운 게 막 지금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하시면 꼭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 또 이제 세트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가 아닌 합쳤을 때 뭐가 또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 살 거를 세트 제품으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저 같은 경우는 나무 좀 두꺼운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 형태대로 좀 저기 어디 밑에는 뭐 함석판이나 뭐 이렇게 출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틀을 만들어서 그 틀대로 그 저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도 뭐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지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는 이 받침식으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재 구멍을 뚫은 저기로 그 함석판을 대고 옆에도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좀 불에 안 탈 수 있게끔 열에는 좀 저기요. 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꼭 세트가 아니고 그래서 받침하고 이게 이제 한 세트를 이렇게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받침이 꼭 세트 얘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써도 받침으로 쓸 수 있고 얘를 써도 쓸 수 있도록 받침만 구입해도 그러니까는 기존 틀을 만드는 저기를 틀을 하나 들여오고 그 똑같은 받침을 만들어서 같이 나갈 수도 있죠. 세트로 만들 때는 가지고 있는 그 틀로 계속 만들어도 충분하고 그렇게 활용하면 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용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내가 이제 이 만드는 틀로 만든 쓸 수 있는 방법. 아니, 저는 이 가끔 쓰는 입장에서 그 틀 뭐 이런 거보다 제가 겨울 되면 이렇게 꺼내놓는 산타클로스 모양의 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불을 켜서 붙이려고 벽돌, 왜 구멍 뽕뽕 뚫린 벽돌 있죠? 빨간 벽돌. 그 위에다 그냥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쓰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렇진 않았는데 어쨌든 뭘 이렇게 붙이고 하려면 이 받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종류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이 입으면 그거를 사면 그 총을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네 개는 태울 수 없는 약초라고. 네. 그럼 태울 수 있는 약초.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파라핀이라서 사실 안 태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얘네처럼 이렇게 레이어도 좀 향,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향을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향이 들어가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태우는 용도보다는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관상용으로
네, 이런. 그러면 세울 수 있는 향은 그 초는 저렇게 형태를 소이왁스도 있어요. 필라용이 있긴 한데 텍스처를 못 준다는 거죠. 텍스처를 못 준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냥 걔는 모양만 이렇게 몰드에 따라서 모양만 녹여 가지고 그 틀에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그런 식이. 네, 어쨌든 이게 태울 수 있는데 내가 안 태우는 거랑 네. 태울 수 없는 거를 사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 같아요. 그거를 잘 구별하셔서 모르는 분들은 다 태우는 거라고 하거든요. 나도 지금 다 태우는 거라고 하고 있어. 태우기 위해서 거의 사실이죠. 고기를 먹고 나면 그 냄새가 그게 제일 좋거든요. 이것저것 뭐 할 거 없이 그게 제일 좋거든요. 양식 큰 냄새 없어져요? 네, 그래도 네, 많이 없어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원래 냄새 저기 잡을 때 제일 초 켜놓으라고 했어요. 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없어져요. 나는 이거는 다 태우는 용이라서 제 생각에는 얘랑 도자기랑도 잘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물 모양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색깔도 표현할 수 있고 예쁘겠다. 예쁘겠다. 한번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박물관 같은 데 옛날 촛대 같은 거 디자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현대적인 느낌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전적인 느낌 같은 것도 주고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의견이 나온다고 또 그거를 다 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 고집대로 이렇게 네, 가도 되고 네, 뭐 이런 건 차이니까 제가 그 했던 그 디자인 캔들은 보통 디자인 캔들은 향이 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향이 이제 태우지 않아도 향이 나기 때문에 설명서 자체에 약간 한 6개월 뭐 이렇게는 그냥 관상용으로 보면서 향을 음미하세요. 약간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원체 향이 날라가고 그때 이제 좀 한 6개월 정도 되면 좀 질리잖아요. 그때 이제 태워버리는 식의 좀 디자인 캔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태우는 거라든지 향이라는 거.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적어가지고 또 이게 안 적으면 내일 되면 다 까먹어. 까지만 적고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다들 이제 힘드시죠?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하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그래서 내가 크레파스를 이렇게 녹여서 색깔을 해가지고 처음 만드는 적 있었는데 아, 네. 그건 태 만드던 작업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옛날이었잖아요. 요즘 같이 만드는 거고 아, 지금은 안 그때 한참 안 그랬지. 크레파스 갈아가지고 색감이 없고. 네, 맞아. 그 마음에 안 좋은 건 생각도 안 되고. 네, 그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생각보다 집중을 해가지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